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또 우리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한 가지의 기독교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작. 은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공짜로 받을 때에, 선물로 받을 때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KBS 1TV에 보았는데, 제가 세계는 지금 이거 제가 잘 봐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싶었어. 그게 보니까 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하라 사막,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원래 땅이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그 남아프리카, 중부아프리카에서 사하라 사막을 지나서 북아프리카까지 겨우겨우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북아프리카지만은 스페인 영어로 있는 멜리아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스페인으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장막을 우리나라 38선보다도 3배나 4배나 되는 그런 높이와 3중으로 된 이런 철책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 철책에서 뛰어넘어서 그냥 막 가슴이 걸리고 발바닥이 이러면도 넘어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정식으로 국경으로 들어오는데 자가용이 있는데, 자가용 안에서 숨어오는데, 야, 너무너무 몰라요. 자가용 안에 숨어오는데 운전수 옆에 조수석에 사물함이지, 사물함. 뭐 이렇게 안경도 넣어놓고 하는 그 사물함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래서 사람이 국경수비대가 그것을 잡아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차 범퍼 안에 뒤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지? 범퍼 안에서 꺼내가지고 더운데 매일을 맞이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조그마한 차 안에 좌석에는 앉을 수가 없는데 좌석 밑에 조수석에 범퍼 안에 8명이 들어오다가 잡히는 것들. 이야, 그래가지고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굶어 죽기를 면하기 위해서, 유럽에 가기 위해서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와봐야 그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라든지 또 정식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해가 난민이 되더라도 그들에게 지급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맞아야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새 하층민으로 길거리에서 잠자지만은 그래도 아프리카 굶어 죽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몰려오는데, 누군가가 만약에 그 사람들을 공짜로, 대사관에서 그 사람들을 공짜로 그 직위를 인정해주고 집을 주고 데려온다면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다 못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살아온 삶을 보면은 단 한 사람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떤 돌을 닦아도 죽을 때, 야, 나는 너무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야, 극락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들려올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만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은혜가 뭐냐? 그럼 이 은혜가 뭐냐? 우리는 은혜 하는데 이 은혜가 뭐냐? 은혜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치면은 양반 중에 양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십일조로 막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나 이 불의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가지고 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밥을 한 잔 먹고 계신데, 아니 그 말에서 죄 많은 여자, 여기 성경에서 죄 많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인데 이거는 창기입니다. 창녀입니다. 이 창녀한 사람이 예수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너무 귀한 기름을 거기다가 붓고는 자기의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는 발을 씻고는 그 입에다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었던 양반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는 속으로 말해요. 그때로는 막 참만 말을 못하고 속으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 줄 알 건데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발에 기름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입을 맞추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하는 걸 그냥 두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분노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 바리새인아 불렀더니 예 선생님 내가 네게 하나 물어볼 게 있다. 네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빚을 못 갚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하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되는 빚을 졌고 한 사람은 한 700만 원 800만 원 되는 빚을 졌는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빚을 있지만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 보고는 그 7천만 원, 8천만 원 빚진 사람하고 700만 원, 800만 원 빚진 사람 두 사람을 다를 그냥 그래 너가 둘 다 어려우니까 내가 안 받을게 하고 둘 다 용서를 해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시몬 네 생각에는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할까요? 많이 탕감 받은 사람. 아, 많이 빚지다가 탕감 받은 사람 그 사람 더 감사할 수 있겠죠? 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 빚을 많이 졌다가 탕감 받은 사람이 아무래도 더 고맙게 생각했죠. 했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아 옳다 옳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더 감사한단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양반처럼 살고 잘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살았지만은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하고 울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발에 씻고 입을 맞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그의 죄가 더 많이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면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분노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사람들은 분노한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사람들은 분노할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면 옆에 있는 사람들 캬 말이야 쟤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다니 이렇게 분노를 한다는 거야. 왜 분노를 합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 자기가 어를 행했다고 하는 자기의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께 분노하고 그 여자를 멸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은 대가를 받아야지. 어떻게 공짜로 제삼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수많은 죄악을 전부 다 용서하시고 자기의 희생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들레서 타이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이런 뜻이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 때문에 예수님이 치러 놓으신 죄의 대가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죄의 값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서울대, 뭐 법대, 의대, 수석 열 번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고 세계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학문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자랑합니다. 나 돈 많아. 야, 지갑에서 돈 꺼낼지도 말이야. 그냥 안 꺼내고 막 노란 거 다 꺼내가지고 막 싹 다 보이게 하고 말이야. 그래 하지만은 여러분 돈을 자랑합니까? 명예를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할지라도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 이근생 집사님, 만약에 우리가 10년에 1분만 지옥에 갔다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1분만 지옥에 갔다 오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이 최고냐, 명예가 최고냐, 뭐 집이 좋으냐, 차가 좋으냐, 땅이 많으냐,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그것만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른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은 저 자동차 펌프 안에 들어가가지고 자동차 사물함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 좁은데 그 성인이 그 안에 기 들어가서 나오나 이해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라 가서 밥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영혼이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그런 고통과 고생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감격스럽습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더 감격스러울까요? 자,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날마다 잘 살고 야 나는 이금 정도 하면 말이야 기도 많이 하는 거야 나는 좋은 일 많이 하는 거야 이런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죄만 짓다가 고통스럽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죄 많은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뭐가 많다고? 은혜가 많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자기가 뭐하다고? 스스로 착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죄의 값을 치러진 속량으로만 구원을 받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그대로 뛰어나요. 자,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 되려고 하면은 행위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성경을 복음이라 그래. 복음,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은 왜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야 됨에도 마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 소리가 기쁜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만, 은혜만.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그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저리니 주 예수여 이 내 몸을 받으소서. 호. 이 절은 집에 가서 불러요. 자. 그러니까 이 찬송과 가사의 주인공도 내 주 예수 내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의 일부만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게 아깝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10년 주기로 일부만 지옥에 갔다 오도록 해놨으면은 여러분들 막 예배 드릴 때 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다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다니 십자가 외에는 일할 건데 그래 그것도 안 가고 구원받게 나니까 이게 팀이야 해가지고 동태 눈처럼 해가지고 믿는 둥만 운동하고 예배도 오는 둥만 운동하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놀고 차,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따라합시다. 은혜는 자격이 필요치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다 크고 나면은 자식들은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울어요. 엄마하고 많은 사람이 울어요. 아버지하고는 잘 안 울지만은 엄마하고는 많아요. 왜? 엄마는 은혜를 베풀거든. 아무것도 없는데도 엄마는 주고 주고 시집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친정에 오면 또 뒤에 주고 아버지가 뭘 그런 거 자꾸 줘 해도 주는 거 없어요 하면 또 뒤로 또 수제 주고 이래서 공짜로 값없이 주니까 어머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은 분노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지 분노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에서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국노로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매국노 같던 이 세리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불렀는데 아 세리가 자기 친구들을 부르다 보니까 전부 다 세리들만 다 온 거야. 그런데 예수님 옆에 이 양반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걸 보고 얼마 속이 디비지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하는데 오고 말이야. 이놈들은 다 지역에 불살라 죽일 놈인데 이런 매국노 같은 놈인데 이런 세리들이 말이야. 예수님하고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선지자 같다면 이런 놈 불태워 죽여야지. 막 이런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병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뭐 좋은 일에가 내가 알아서 뭐 어디 가든지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 오느냐? 병든 자들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병든 자들이 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이 공허한 자들이 옵니다. 그리고 성질 못된 놈들도 많아요. 교회 오면은 뭐 천사들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저 다 바깥에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는 일은 죄인들만 병든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병 고치고 내가 영혼의 병을 고치고 하늘나라에 갈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고 외치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요 타락한 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보더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당신도 와보세요 당신도 와보세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보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주기도 한 살인자인데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입에는 뭐만 나온다고요?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단 한 번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걸 빼고 기도를 시작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 기도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홈페이지나 다 보세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는 모두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만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받는 이 길을 주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만 하나님께 나와서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자랑은 하나님의 십자가. 날 위해 지신 그 십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십자가 외에는 내게는 자랑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감격과 희락과 기쁨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